누가 등을 좀 쓰다듬어주면 갑자기 소화가 되잖아요. 치아가 막 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손 때문인 것도 있지만 결국은 맞습니다. 네, 바로 이 신경을 풀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부부간이나 고부간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등 쓰다듬는 경우가 진짜 잘 없거든요. 근데 정말 오늘 이후로는 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입으로 들어오는 속면역을 좋아지게 만들어주시려면 적어도 누룽지 정도는 사시거나 또 만드셔서 어머니 이 누룽지가 탄수화물 소화에 그렇게 좋답니다. 소화 안 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엿기름 조청 식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왜 식사 끝에 누가 줍니까? 그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동치미에서 이제 불러주셔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아픈 분들이 워낙 많으신데 그래서 제목을 제가 뽑아봤는데 아프니까 살아있다. 네. 아프니까? 죽으면 아프지도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살아있다, 살려줘 하는 그런 신호가 아마 아프다는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원래 1999년 전까지는 통증은 반드시 어떤 질병이 있어서 아프다 이렇게 이제 배웠다가 99년 이후로는 아 만성 통증은 따로 병이구나. 그러니까 병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건 병이에요. 그러면 그 병에 대해서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펼쳐주세요. 자 통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자 다음이요. 자 첫 번째 통증은 맞아서 아픈 거. 두 번째는 맞을까봐 아픈 거. 아 저거 더 아파. 네, 사실 이 부부관계나 고부관계에 있어서의 통증은 2번이 사실 더 맞아요. 네, 직접적으로 때리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서 아픈 거는 가해자가 확실해요. 누가 때렸는지. 맞아요. 예, 그리고 가끔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아파도 딱 한 동네가 아픈 거예요. 아픈 데가 확실하니까. 맞은 데만. 네, 근데 맞을까 봐 아프다는 면역 질환이에요. 류마티즘이라고 하는 게 바로 맞을까 봐 걱정돼서 내가 만들어내는 물질이 계속 통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만 확실해요, 나니까. 슬프다. 가해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남편이 아닌 거래. 그렇죠. 일단은 남편이 이제 면제부가 있죠, 벗어났죠. 그리고 늘 아픕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의 주제, 온 동네가 아프다가 이거죠. 그렇죠. 네. 종합병원이네. 그렇죠. 그래서 치료는 생각을 피해야 된다가 치료가 되겠죠. 생각에서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통증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통증이에요. 그런데 면역도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면역법이에요. 보통은 제가 그동안 많이 알렸던 게 속면역, 장에 좋은 균이 있어야 되고 하는 우리가 그 소화되는 면역을 알렸는데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속면역은 위장 음식에 있고 식습관에 있지만 신경면역은 등에 있거든요, 등. 네. 신기하죠? 네. 바로 자율신경계, 그리고 근육이나 운동요법이 바로 치료의 해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품을 많이 준비했는데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귀여운 애가 여기가 머리고, 네. 여기가 몸통입니다. 네. 그리고 허리 쪽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앞에 달려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몸의 장기들이에요. 근데 이 장기들은 누구한테 신호를 받느냐 하면 등에 있는 척수신경이라는 애가 너 눈 떠라, 혀 움직여라, 위 움직여라, 장 움직여라 하는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디로 받냐? 등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굳어버려요. 굳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굳어서 원래 지배해야 되는 이 장기들한테 신호를 중단시켜버려요. 그래서 눈이 마르고 눈이 침침하고 입이 마르고 위가 안 움직이고 장이 안 움직여요. 근데 이 경우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통증 중에 2번에 해당하는 거죠. 맞을까 봐 아프다를 하면 계속해서 등이 굳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계속해서 나이가 드실 때 제일 안 돼 보이는 거는 등이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을 편 어른들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경이 다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등을 폈으면 될 일인데 뒤에 있는 근육들이 이 신경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소화가 너무 안 되는데 누가 등을 좀 쓰다듬어주면 갑자기 소화가 되잖아요. 치아가 막 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손 때문인 것도 있지만 결국은 맞습니다. 네, 바로 이 신경을 풀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부부간이나 고부간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등 쓰다듬는 경우가 진짜 잘 없거든요. 그쵸. 근데 정말 오늘 이후로는 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네. 좋겠고 이게 이제 줄인데요. 이렇게 가벼운 매듭을 이렇게 하면 혼자 풀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주 센 매듭이 되어 있으면 이거 혼자 못 풀죠. 그래서 이 매듭을 풀려고 누군가가 필요할 때 보통 우리가 아프다라는 신호를 보내서 그분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혼자 풀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가 섭섭하다고 하는 거고 우리가 근육이 뭉쳤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매듭 쳐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부분은 피가 안 통하고 신경이 안 지나가요. 그래서 거기 산소가 안 가면 아픈 거예요. 근데 등에 있는 근육만 산소가 안 가느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거기에 지배되는 그 근육이 담당하고 있는 그 신경을 잡아버리면 각자의 신경들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제 환자 중에도 네 제가 맞습니다. 다리에 마비가 있는 게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제 환자 중에도 암 환자분이신데 다 토하고 암 환자분들이 이제 그게 없어요. 식욕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식욕 촉진제를 먹어도 안 되는데 등에다가 몇 군데를 잘 치료만 하니까 그날 바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많이 보는데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가족이 계속 등을 쓰다듬고 다리를 주무르는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근데 와서 얼굴 보고 확인만 하고 가면 안 살아남아요. 그렇죠? 근데 이 터치라는 게 의미가 이제 좀 인문학적으로는 관심과 배려와 표현이지만 조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들어간다면 신경이 풀리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등 두드려준다, 등목한다, 모든 것들이 등에 의미가 있다는 거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앞에서 음식이 들어가서 입을 통해서 항문으로 나오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 질병이에요. 어찌 됐건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거는 입이 들어온 거고, 음식이 들어온 거고, 입으로. 스트레스는 뒤로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뒤 공격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억울한 병들이 생기는 게 대부분 면역 질환이에요.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이 면역 질환인데 저기 보시면 대뇌가 있는데 사실 우리 대뇌를 쓰는 경우는 10% 이하고요. 정보를 대부분은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했다면 제가 평소 했던 일이지 대뇌 보고 뭐 오른쪽 30도 각도로 던져라 이렇게 지금 하지 않고 있죠. 이 습관은 어디에서 형성되냐면 척수 신경에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신경 척수 신경이 자율 신경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숨 세 번 쉬는 사람, 네 번 쉬는 사람, 그러니까 각자의 기억을 여기다 저장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을 꽉 뭉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 시어머님과 어머님과 남편 부인에게 해줄 일은 등을 풀어줘야 돼요. 반드시 등을 풀어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입으로 들어오는 속면역을 좋아지게 만들어주시려면 적어도 누룽지 정도는 사시거나 또 만드셔서 어머님, 이 누룽지가 탄수화물 소화에 그렇게 좋답니다. 소화 안 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엿기름 조청 식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왜 식사 끝에 누가 줍니까? 그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침이 있어서 분해를 할 수 있었지만 침은 갈수록 말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탄수화물은 똑같이 먹었는데 분해를 못하면 우리 몸에서는 또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탄수화물은 침에서만 소화하지 위는 단백질 소화하는 곳이에요. 고기는 소화가 돼도 빵은 소화가 안 된다고요. 빨리 넘기면. 네, 그러면 위에 오래 머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위는 계속 움직여서 얘를 조각 내려고 많이 움직이다가 지친 거를 우리는 경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위 경련이 생기고 경련돼서 도저히 못 쪼개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드디어 역류하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역류되니까 그게 식도 쪽으로 역류돼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가지고 누룽지를 드리면 이 누룽지가 아무리 뭐 얼마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 고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일반미가 4,000원이고 현미가 6,000원 정도 하니까 그건 알아서 좀 사서 드시면 양은 얼마나 영섭하시는 거예요? 양은 명함 크기 정도 한 조각을 식사 때마다 먹으면 왜냐하면 식사 때마다 탄수화물을 먹을 거니까 그럼 그 분해하는 거는 오직 침밖에 없는데 침이 잘 안 나오시거나 빨리 먹거나 이렇게 먹어요? 끓여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드시는 게 좋은데 치아가 안 좋으신 분은 따뜻한 물이 있으면 거기 풀어서라도 드시면 되고
이가 좋으신 분들은 씹어서 드시면은 또 이것도 뭐 치매 예방에도 좋고. 아침마다 끓여먹는 게 끓여먹는 거 좋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이걸 왜 정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갖고 다녀라 그러면 한 달 이상 하실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조각은 갖고 다닐 수 있다. 휴대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누룽지도 탄수화물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밥이 누룽지가 되는 순간 밥을 분해할 수 있는 물질들이 누룽지에서 만들어져요. 아 그러면 식혜 밥 아니에요? 식혜가 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생기는 거예요. 식혜도? 조청도 마찬가지죠. 엿기름도 똑같죠. 지혜로웠던 게 꼭 남자들, 숭늉. 어른들을 꼭 식사한 다음에 아들, 귀한 아들이나 남편을 꼭 누룽밥을 세 숟갈 들겠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네. 그래서 우리 남편은 건강하시게. 아침마다, 네. 아니, 아침마다 누룽밥을 먹어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밥도 먹어서 배부른데 또 먹냐? 근데 그게 아니라 소화제로 먹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근데 정확한 얘기죠. 소화제로 먹는 건 지금 알았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누룽지 좋은 거 알고 누룽지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끼니 때마다 먹어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라는 거는 우리가 재발견이에요.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면 가치가 커지지만 누룽지 별거 아니잖아요. 아마 암 치료제는 아니죠. 하지만 암 환자 소화도 돼야 되죠. 그렇죠. 기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누룽지 튀겨서 설탕 뿌린 건 안 되나요? 네, 그건 다음 생에 드시도록. 네. 자, 다음 주시죠. 네. 그치, 맛있거든. 자, 오늘 이창훈 씨 계시는데 뇌와 술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음. 굉장히 궁금해 하시던데요. 자, 뇌는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뇌는 3단 변심 로봇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변심. 예. 예, 우리가 변신 로봇 있잖아요. 예. 마음도 세 가지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 그랬죠? 남자의 변심도 이제 무죄입니다. 제가 왜 무죄가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누룽지 있네. 누룽지는 요 명암 크기 정도 한 조각. 네, 아 그럼요. 드시면 되죠. 그거 탄 걸로 주세요. 네, 탄 걸로. 네. 아, 네. 그래서 예, 말씀드리면 1번은 파충류의 뇌입니다. 그래서 숨 쉬는 뇌. 그래서 2번은 감정이 생긴 이제 포유류 뇌. 조금 발전이 됐죠. 3번이 이제 우리 인간, 이성을 갖고 있는 대뇌가 포함되니까 영장류의 뇌.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진화 과정이네요. 그렇죠. 이 비유를 해보자면 핫도그를 보면 나무젓가락이 1번 뇌고요. 영장류? 예, 여기다가 소세지를 끼면 2번 뇌까지 포함이 되고. 소세지가 포유류구나. 그렇죠. 그리고 핫도그 빵까지 다 들어가면 완전체가 되면 3번 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술을 먹으면 2번, 3번 뇌를 쓰지 않거든요. 그냥 파충류 뇌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안 되는 게 왜 집에 자꾸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우리 부인들이 그 남편한테 이 인간아 그러는데 그때 인간이 아니거든요. 예, 예. 파충류. 파충류 씨. 예, 그때는 좀 말을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아주. 도와주시죠.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남편과 3번 뇌까지 활발하게 오늘 움직이고 있는 아내가 만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같이 나무젓가락끼리 만나는 그 술자리가 즐거운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핫도그 빵이 있는 거예요. 아, 답답하죠. 이 인간아 그러고 있죠. 사실 이 남편이 이 인간아 해야 되는 얘기죠. 이분이 인간이니까. 네, 그래서 과연 내가 이 3단 변심 로봇인데 내가 1과 1이 만나는지 1과 2가 만나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제가 이래서 핫도그를 준비를 또 해봤고요. 자,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술 먹으면은 1번 뇌만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숨 쉬면 자기 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되거든요. 걸어 들어와서 살아계시면 일단 1번 뇌를 칭찬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까지 흔들려서 2번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은 꼭 왜 술을 아프다고 하면서도 술을 먹는 이유는 자기 감정이나 멘탈은 안 보이기 위해서 아 나는 괜찮아 술 마셔서 그래라고 해서 감추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술 마시는 사람들을 이해는 하지만 술이 주는 폐해는 사실 많기 때문에 요 1번 뇌만 쓰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2번 뇌까지 다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근육도 기억을 잘 못하게 되고 또 감정도 많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술을 기분 좋게 먹었을 때는 다음날도 괜찮은데 기분 나쁘게 먹으면 몸이 확 다운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정답입니다. 술은 언제 먹으냐 하면
기분 좋을 때 먹어야 이 술 자체가 발열 작용도 있고 혈관 확장도 되고 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나올 때 술까지 먹으면이 지금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 때. 그러면 진짜 바충류인데 감정 기복까지 심한 사람. 그리고 술 먹는 사람의 특징은 늘 하던 대로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 계속 하게 되죠. 그게 파충류의 뇌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해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십시오. 자, 우리가 약을 드시죠. 건강기능식품도 드시잖아요. 보통 우리가 한번 먹을 때 1g이나 500mg이나 이 정도 먹습니다. 그것도 많다고 하면서 이렇게 탁 털어넣는데 맥주 200cc, 그러니까 종이컵 하나에 맥주를 딱 따르면 그 안에 알코올 양은 10g입니다. 그러니까 알약 한 10개를 딱 털어넣는 정도의 개념의 알코올을 먹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에는 이렇게 관대하면서 약 먹는 거가 얘를 못 따라가면 결국 술 분해는 간에서만 하다가 간이 못하는 경우면 근육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는 40대 넘는 술 많이 먹는 사람은 간에 염증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간이 이제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술을 이 정도로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걸 좀 아시고서 약도 잘 챙겨. 여기 약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여러 가지 보약될 수 있는 것들을 잘 섞어서 잘 맞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십시오. 세상에 가장 쉽고 강력한 운동을 오늘 처음으로 제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진짜 전부 다 처음입니다. 아, 소재 원장님 오늘 약장사 잘하는데요? 그러니까요. 팔지만 못하고 있어요. 네, 네. 자, 가장 강력하고 쉬운 운동이 뭐냐? 다음 주십시오. 바로 호흡입니다. 근데 호흡을 제가 다른 말로 해볼까요? 횡경막 근육을 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다르게 들리죠. 그걸 위해서 또 준비했습니다. 저희 병원 직원들이 맨날 그 풍선 불고 앉아 있었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종이가 횡경막이에요. 횡경막 위에는 폐 두 개하고 심장 하나 올려져 있어요. 그럼 횡경막이 숨 쉴 때 이렇게 움직여야 숨을 쉬고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횡경막을 뚫고 지나가는 애가 세 개가 있어요. 당연히 뚫어야 돼요. 왜냐하면 식도가 여기 뚫고 위가 돼야 되고요, 위. 대동맥과 대정맥이 뚫려서 여기 심장에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러면 횡경막은 혈관하고도 연관이 되고 식도하고도 연관이 되죠. 자, 그러면 이 횡경막 운동을 잘하면 피도 잘 흐르고 소화도 잘 되겠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재미없는 강의 듣는데 막 미치겠거나 그러면 횡경막이 운동을 안 해요. 그리고 임산부들은 자궁이 커지면서 횡경막을 많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암 환자분들 중에 복수가 차면 이 복강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이 횡경막을 많이 움직일 수가 없으면 횡경막도 근육이기 때문에 굳고 짧아지거든요. 짧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소화 안 되고 혈관 안 흐르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살이 많이 찐 사람, 비만 환자들도 횡경막을 많이 못 움직이니까 이 거친 호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많이 하는 사람은 아주 편안한 호흡을 하지만 얘가 안 움직이면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만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결국 소화장애, 혈관장애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 운동을 못하면 소화도 안 되고 피도 안 돌고 허리도 아프고 허리도 굳고 다리에 힘도 없고 다리에 쥐도 나요. 요거 한 가지 가지고. 반대로 횡경막 운동을 잘하면 이 모든 게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읍스 운동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읍스 뭐냐면 예, 들이실 때 빨리 읍. 내쉴 때 예, 들이쉬고 내쉬고 예, 그래서 심호흡을 하는 것이 내 모든 근육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심호흡입니다. 그래서 들이마시는 건 짧고 내쉬는 건 긴가요? 예, 예. 그래서 사실 그 요실금 때문에 운동하는 케겔 운동도 어떻게 하냐면 들이쉴 때 빨리 들이쉬고 내쉴 때 5초 동안 지금 들이신 숨을 20%씩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사람은 이거예요. 숨을 바로 100%밖에 풀 수 없는 건 잡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뜻이죠. 어떻게 푸냐 하면 들이쉬고 내쉴 때 20, 40, 60, 80, 100. 그걸 잡고 있는 그 근육을 본인이 사용할 수 있다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성장 운동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장 호르몬은 어릴 때만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누구든지 성장 호르몬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요? 그럼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나오느냐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장 호르몬 나와도 키가 크진 않아요. 그렇죠. 그 성장은 끝났고요. 이제 그 근육 만들고 하는 세포의 성장, 세포의 좋은 기능을 유지하는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건데 언제 나오냐면 공복 시간이 길면 나옵니다. 왜? 네, 왜 그러냐? 내 몸에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될 때 나오는 게 성장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맨날 먹고 있는데 위기 상황이 없잖아요. 아, 이 사람은 그냥 쭉 먹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먹는 건 마음껏 먹되 먹었다면 4시간, 6시간을 굶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녁 7시에 저녁을 먹었으면 다음날 저녁 7시까지 굶어야 된다는 그 공복을 지키는 게 성장 호르몬 나오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아내분들 중에 여기 계신 분 안 그러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남편분들 좀 성장하라고 밥을 안 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밥은 가끔은 해주셔서 공복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아, 예. 성장 호르몬 나오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횡경막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옆으로 봤을 때 하는 그림을 제가 연구하면서 처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목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미인들 많이 보이는 흉세 유돌근이라고 있거든요. 이 근육은 여기 흉골 이제 되는데 붙어요. 그러면 흉근으로 연결돼서 저기 그림 보시면 머리부터 앞으로 쭉 내려왔다가 근육이 횡경막으로 연결돼서 뒷허리에 붙어요, 횡경막이. 네. 그러고는 허벅지 안쪽으로 내려가는 장요근으로 연결되면서 발끝까지 가거든요. 예, 이게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호흡 한번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육이 1초 만에 다 신호가 전달이 돼요. 그 쉬운 거를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호흡이라 그러니까 쉽게 느껴져서 그런데 횡경막 근육운동이라고 하시면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은 호흡 못하는 사람이 허리가 아파요. 호흡을 해야 횡경막 뒤쪽으로 가는 요추 1번에서 4번에 붙거든요, 횡경막이. 우리 몸이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붙은 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척추가 낱개로 다 분리가 돼 있죠. 척추는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안 지나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굳어서 여기 산소 안 가면은 여기 통증이 생겨요. 반드시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연결해줘야 돼서 우리가 일어났다 앉았다 이걸 반복하면 이렇게 좋아질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앓고 있는 통증은 많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십시오. 예,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제가 노래 예. 아, 절대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앨범도 예, 여러분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진 않은데 저희가 음악을 연구를 해보니까 한 4분음표 하나가 1초 정도 돼요. 그러면 심장 박동을 우리가 1분에 60회를 하거든요. 아, 이게 심장 박동이구나. 두 번째, 한마디는 4초죠. 그러면은 우리가 횡경막 운동을 4초에 한번 해요. 그게 호흡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면 이 음악에 맞춰서 왠지 나는 리드미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몰랐지만. 근데 눈 깜빡임도 4초에 한 번씩 깜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 횡경막 운동이랑 이 눈 깜빡임이랑 같구나. 이걸 네 마디로 하면 한 20초 되는데 이거는 위 운동이 20초에 한 번 이루어져요, 위가. 위가 원래는 청바지처럼 딱 붙어 있다가 음식이 들어오면 벌어져서 음식이 들어가고 음식 지나가면 다시 납작하게 붙어 있는 게 위예요. 위가 이렇게 어벙벙하게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아요. 위 인경 말하면 어벙벙하게 벌어져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위하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입이 덜 다무는 것처럼 이렇게 예, 벌릴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위 운동도 이 음악을 들었더니 소화가 잘 된다라. 아, 이 리듬에 맞추는 거예요, 사실은요. 마지막으로는 한 곡 전체는 보통 우리가 3, 4분 정도 되거든요. 간이 해독하는 데 시간 인터벌이 3분에서 4분 정도 돼요. 노래 부르면 술이 깨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노래의 의미를 알고 어머님한테 예를 들어서 노래도 하시고 운동하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실 분 저는 없지 않을까. 이 원리를 얘기해 드리면. 그래서 아,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이경재 원장님하고도 기부 콘서트도 하고 뭐 얼마 되지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부 콘서트도 하면서 생각해 봤던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항아리로 남한테 줘서 그 남이 넘치면 다시 나한테 떨어지고요. 혹시 그 남이 내가 줬는데 안 받아주면 다시 나한테 돌아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부간에도 많이 베풀고 또 시어머님하고 관계에서도 먼저 베푼다면 네. 틀림없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다. 네. 이거 기억하시고 통증 없는 세상, 즐거운 세상 살길 바랍니다. 와.